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이틀맘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게 오픈을 해요. 그래서 가게 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정말 너무 많이 놀았어요. 정말 2주 이제 2주 쉬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어떻게 3개월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려니까 새로 가게를 여는 것처럼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손톱도 바짝 자르고 머리도 좀 자르고 네, 일할 준비를 이번 주에 해야 되거든요. 손님이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예약을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셀프 레이어 컷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버를 보니까 전문가님들이 셀프 레이어 컷한 영상들도 많고 그걸 보고 따라하는 일반 유튜버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네, 미용실 예약하고 가면 되니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제가 성공하면 정말 저 똥손이에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성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중년에, 네, 또 새로운 시도를. 자, 머리를 이 끝하고, 네, 조선시대 머슴 같아. 이거 뭐 무슨 머슴 같은데? 어떡하지? 머리 여기 하나 묶고요. 머리 자르고자 하는 곳에 한번더 묶고. 그래서 이게 고정이 돼야, 자르기가 쉽거든요. 제가 지금 머리 감은 지 이틀 됐거든요. 이거 하고 머리 감고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펼친 다음에, 자, 자르겠습니다. 애틀맘의 셀프 레이어 컷. 네, 일단 일자로 잘랐어요. 일자로 자른 다음에 얘를 벌려서, 네, 이렇게 이제 15도, 벌려서 15도 각도에서 옆에서 잘라주래요. 이게 수치는 가위가 있으면 쉬운데 제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15도 각도로 얘를 네, 막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15도 각도로 막 잘라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미용실 가면 되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줬습니다. 머리 한이 정도? 한 6cm, 7cm? 7cm 이상 자른 것 같아요. 쥐파먹은 머리처럼 되는데요? 쥐파먹은 머리처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 자연스러울지 좀 머리를 섞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한번더할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되게 가벼워진 느낌? 네. 한 7cm 잘랐는데 가벼워진 느낌. 그 다음에 한번더할 거거든요. 이번에는 앞머리를 좀더 레이어를 줄 거예요. 자, 일단 머리를 좀. 유튜버 친구 중에 미용실의 손미숙 원장님, 정금희 교수님, 흉보지 마세요. 제 유친들이신데 다 머리 전문가들이세요. 이런 거 보면 너무 한심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앞머리 층을 더 주기 위해서 한번더 레이어 컷을 하겠습니다. 자를까요? 짧게? 응? 와우. 그래도 여기 레이어 많이 졌잖아요. 그쵸? 응?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여기 레이어가 생겨서 머리가 되게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묶고 다녀도, 네. 아니, 좀더 앞머리도 자를까 봐요. 어? 레이어를 더 줄까? 네, 숱을 팍팍 쳐내야 머리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다음에 숱가위를 사서 제가 팍팍팍팍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만 해도 되게 가벼워졌어요. 머리 묶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잘랐는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머리 감고 와서 다시 한번 머리를,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머리 감고 왔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손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굉장히 길었나 봐요. 저는 한 5cm, 7cm 많이 잘랐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게 아직도 좀 길어요. 그쵸? 이 정도 더착 잘랐어야 되는데, 네, 처음이라 좀 겁나서 그래도 소심하게 자른 것 조금 더 같아요. 가벼워졌고요. 확실하게 층도 생기고, 다음에는 한 이렇게 4층이 되게 레이어를 확확확확 주게 네 번에 나눠서 잘라야 되겠어요. 그러면 훨씬 가벼워지고 손질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머리 염색 안한지 1년, 딱 1년이 만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머리 감기 노하우, 네, 50대 중년의 머리 손질하기. 사실 머리가 흰 머리가 나는 게 문제보다 머리가 많이 뽑히는 거, 탈모가 더 문제잖아요. 중년이 되면. 그래서 탈모 예방과 또 흰머리 커버하기, 네, 영상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 제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보다 더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알려주신 노하우도 정리를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저는 주시고요. 어렸을 때 계속 바가지 머리만 했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남자들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숏컷 하고 그래서 3주, 4주마다 한 번씩 머리를 자르고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또 가서 확 쳐버리고 그랬었는데 미국 와서 화장을 안 하면서 또 이렇게 머리를 기르게 됐거든요. 그냥 묶고 다니니까 너무 편해서 네, 묶고 다니 너무 편해서 그리고 묶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멋내고 싶을 때 미용실 가서 또 살짝 자르고 드라이하면 또 멋낼 수도 있고 네, 유튜브 보고 시도한 셀프컷 이 정도면 만족하거든요. 네, 한번 재미삼아 시도해보세요. 다음에는 팍팍팍팍 레이어 주고 잘라볼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국 엄마의 틀맘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